꽁꽁꽁, 파리 꽁꽁꽁. 이런 날씨면 집집마다 대대적인 행사가 열리죠. 네, 맞습니다. 바로 김장입니다. 오늘은요, 강북구 지역 내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. 그 사랑의 나눔 현장으로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시죠. 공부가 노는 것처럼 재밌으니 아이들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다. 학생 수가 적다는 게. 오늘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유니폼을 입는 거야? 마라톤이야. 마라톤?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못 뛰겠어요. 어떡해요. 1학년 이기려고 했는데 저 보니까 막 빨리 가서. 네.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복합청사는 동주민센터와 어린이 도서관으로 운영돼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할 수 있는 자전거 정비 교육과 함께 안전한 주행 습관 등도 익힐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